가서 문 열어. 내일 내가 연락할게요. 문 열어 빨리. 어떻게 알아냈어요? 새벽 1시예요. 이게 당신이 원하는 거야? 성냥감만한 방에 침대 하나, 책상 하나 놓고 이렇게 사는 거. 응? 이거야? 이것보다 더 작아도 상관없어요. 비꼬지 말아요. 많이 마셨어요? 짐 싸. 명령도 싫댔지 참. 짐을 싸주시겠습니까? 안 할 거야? 오늘 밤 집으로 갔다가 내일 아침 같이 들어가는 거야. 그런다고 말씀드려놨어. 쉴 만큼 쉬었어. 들어가야 돼. 들어갈 생각이면 나오지를 않았어요. 좋아, 무슨 얘기하는지 알아. 그런데 이렇게 당할 순 없어. 알아? 이게 뭐야? 최소한 예고편이라도 몇 번 틀어줬어야 하는 거야. 이런 식으로 끝낼 생각 안 했었어요. 그런데 두 번째 아이 실패하고 병원에서 처음 생각했어요. 이쯤에서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. 퇴원해서 집에 들어갈 때까지도 그만둬야 하는 거 아닌가 했지 짐쓸 생각은 안 했었어요. 집에 들어갔는데 어머님 바쁜 사람 불러 퇴원했다고 좋은 얼굴 안 하셨어요. 나는 뭔가 싶었어. 난 당신 몇 시간 회사 일만도 못한 존재인가. 정말 싫다. 더 못 살겠다. 또 아이 가져 그때는 제대로 낳는다는 보장도 없고 그 상태로 어머님하고 계속 살아야 할 날들이 너무 끔찍하고 싫었어. 잘못 받아들이지 말아요. 당신 어머님 탓하는 거 아니에요. 짐 싸. 당신 싫은 점은 여전히 싫지만 그래도 나쁜 사람 아닌 거 알고 정도 들었단 말이야. 그렇지만 더 살기는 싫어. 얘 왜 안 나와? 왜 안 나와? 그렇게까지 힘들지 몰랐던 것도 내 실수고 나 이렇게까지 적응력 없는지 몰랐던 것도 내 실수야. 봐줘요. 당신하고 나쁘게 헤어지고 싶지 않아. 나를 좀 이해해줬으면 좋겠어. 나쁘게 헤어지고 싶지 않다면서 이런 식으로 뒤통수 갈겨? 잘하고 살려고 내 딸에는 노력했어요. 1년만 살아보라고 했잖아. 1년 넘었으니까. 그래, 맞아. 그런 말 했어. 그런데 나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어. 당신이 준비시키지 않았어.
도저히 정말 도저히 안 되겠다면 어쩔 수 없어. 나하고 사는 게 이래야 했을 정도로 큰 고통이었다는 거. 좋아. 납득 안 되는 채로 수용할게. 집에 있는 시간이 별로 없는 내가 모르는 부분이 있겠지. 그런 줄 몰랐던 거 미안해. 사과해.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. 나도 더 이상 당신한테 매달리고 싶지 않아. 당신 뭐야? 당신 뭔데 번번이 나를 이렇게 돌게 만들어? 닥쳐.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. 안 그러면 너 그만 안 둬. 모든 게 다 네 탓이고 네 실수라고? 그따위 반성은 나도 얼마든지 쓸 수 있어. 그게 나한테 맥힐 것 같아? 아니, 나도 써볼까? 좋아, 쓰지. 못 쓸 거 없어. 첫째, 너 맨 처음 만났을 때 너한테 혹했던 것부터가 결정적인 실수였어. 그 다음 만나자고 전화했던 게 두 번째 빌어먹을 실수였고, 너를 내 여자로 결정해버렸던 게 세 번째 한심한 실수였어. 그 다음 나를 별로 좋아 안 하는 거 알면서도 눈 딱 감고 약골 했던 게 천치 같은 실수였고, 그 다음 마지막으로 사진까지 받아놓고도 결혼으로 밀어붙였던 게 위대한 실수였어. 누가 더 많이 실수했니? 저 역시. 너는 네 실수 때문에 내 집안에 들어와 하루하루를 지옥처럼 보냈다 그러자. 그래, 나는 내 실수 때문에 네 사고 처리 전담반으로 할 짓 못할 짓 다 해가면서, 내 부모한테 평생 동안 할 거짓말 한꺼번에 다 해가면서, 때때로 너 희희덕거리면서 찍힌 사진 내 눈앞으로 휙휙 지나가 기분 개떡되면서 나는 아무것도 안 치르고 훌륭하게 살고 있는 줄 아니? 응? 누가 더 잘하나지? 그렇지? 피차, 할 얘기는 다 한 것 같네요. 너무 늦었어. 여기서 자고 내일 움직이자. 헛고생하지 말아요. 나 죽어도 안 가요. 다시는 당신 집에 발 안 들여놔요. 어차피 사고 처리 전담반이니까 전담반이 처리해요. 길게 잡아서 한 달만. 아무 일 없는 듯이 같이 있자. 그럼 원하는 대로 해줄게. 네, 목장입니다. 진이야, 난데. 어머, 언니! 아버지 아직 안 일어나셨어? 안 일어나신 게 아니라 어머니 편찮으셔서 다 같이 병원 가시고 지금 난리예요. 어디가 편찮으신데? 잡수신 게 잘못됐는지 정신없이 토하시고 설사하시고 그랬대요. 지인 자느라고 몰랐는데 거기다 형님은 손까지 대고. 지금 응급실에서 주사 맞고 계시대요. 병원 어딘데? 어느 병원이야? 알았어. 오빠 핸드폰 갖고 나갔나?
그래. 너 모르겠다. 알았어, 내가 해볼게. 병원에 핸드폰 사용 못하잖아. 이게 진이야. 병원에서 핸드폰 사용 못하기 때문에 통화 안 될 거야. 그러니까 너 아버지하고 통화되거나 들어오시거나 하면 나 지금 성북동 집으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드려. 내가 나중에 전화 드린다고. 어? 그래. 그래, 알았어. 누가 괜찮으신 거야? 엄마. 어디 어떻게? 도상가 봐요. 안녕히 주무셨어요. 일찍들 움직였구나. 예. 그래, 잘 쉬었냐? 네. 아유, 왔니? 네, 어머니. 응. 뭐 하시고? 네. 저희 장모님께서 좀 편찮으세요. 어디가? 위가 탈이 나신 모양이에요. 병원에 들어가셨어요. 저런. 그런 거 같으면 며칠 더 있다 올 걸 그랬다. 아무래도 너 때문에 병나신 거 같은데. 아유, 병날만 더지요. 어린애 때문에 잘못 돼 있는 딸 자식 보면서 속이 편할 수가 있나, 어디. 그래, 이제 좀 움직일만 하니? 네. 그럼 어이 올라가 옷 갈아입고 아침 준비 거들어라. 예. 내가 할게. 나 씻어. 그래요. 예, 가자. 그만 집으로 가자, 진대. 아, 가만히 계세요. 주사약 아직 남았어요. 아, 가시더라도 약은 다 맞고 가야죠. 가긴 어디로 가? 입원 시킨다니까. 아, 글쎄, 입원 안 해요. 말 들어. 당신 이제 죽어? 안 돌아가시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. 굳이 입원하실 필요 없으니까 약 다 들어가면 댁으로 모셔가세요. 입원실 더 필요한 환자 많아요, 아저씨. 아유, 내가 뭘 했어. 아이고, 수선은 아무튼지 가네. 아유. 유진이가 이제 자리 잡으려나 봐. 그래, 어젠 두 번밖에 안 깼어. 한결 낫지 뭐니. 정말 죽을 것 같더라. 믿고 야속하고. 누구 줘버렸으면 좋겠더라고. 대천대. 사골 피빼서 곱기 시작하고. 네, 사모님. 문 좀 있는 대로 열어놓고 저 구석구석 먼지 좀 다 내쫓아. 네, 그럴게요. 얘는 아직도 몸이 시원찮으니까 쉬게 하고 아무것도 못하게 하고. 응? 네. 그저 늦었어야 들어올 거야. 해지기 전에는 못 돌아오지 싶어. 네. 하루 종일 나 집에 없는데 너 볼 일 있으면 나가 볼 일 봐. 말 없이 네 볼 일 본다고 늙은이 기다리게 하지 말고. 얼른 먹고 나가요. 늦었어요. 전화 받아. 먹자. 네. 네, 국장입니다. 아이고, 아가씨. 전화, 이리네.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 밥 먹고 출근이나 해요. 이리네. 아이고 참. 어머니 편찮으셔서 정신없는데 당신까지 와왁거려서 어머니 병 더 치게 만들고 싶어요? 전화나. 내가 받을 거야. 예, 아버님.